향내는 지중해 지역 원산지로 알려진 약용식물로 중남부 이탈리아에서 널리 사용되며 빵, 생선, 리큐어, 샐러드 및 치즈 등의 요리에 향신료로 사용됩니다. 한국에서 브로콜리나 주키니 호박과 비교하면 덜 알려졌지만 박과 향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아 주목할 만한데요. 펜넬은 식이섬유, 칼륨, 비타민C와 같은 영양소를 자랑합니다. 또한 건강에 좋은 항산화 물질과 항균, 항바이러스, 항진균 및 항염증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으며 특히 소화, 내분비, 생식 및 호흡기관과 관련 약용식물로 오랜 기간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펜넬의 효능은 실제 논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펜넬 효능 중에 논문에 소개된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펜넬 속에는 아네톨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아네톨은 자연적으로 식욕을 억제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체중 관리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15년에 발표된 연구에서 연구진은 9명의 여성에게 3가지 다른 차를 제공하였고 그중 하나에는 펜넬이 포함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차를 마신 뒤 점심 식사를 진행하였는데 실험 후 다른 차를 마신 참가자들과 비교했을 때 펜넬 차를 마신 후에는 참가자들이 더 적은 허기를 느끼고 더 포만감을 느낀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펜넬에 포함된 아네톨은 특정 암의 발생 또는 진행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1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연구진은 아네톨이 암세포의 발전과 확산을 방지하는 아포토시스를 유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갱년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하루에 2번 100mg의 펜넬 오일을 8주 동안 복용한 결과 해바라기씨 오일을 플라시보로 받은 여성들과 비교하여 갱년기 평가 척도에서 점수가 향상되었습니다. 열감, 불면증, 야간 땀 등의 증상이 감소했습니다. 또한 펜넬은 생리통 완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 연구에서는 무릎 골관절염을 가진 사람들에게 펜넬의 효과를 조사했습니다. 66명의 환자들이 임의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하나는 건조 펜넬 추출물이 함유된 사정의 캡슐을 매일 2주 동안 섭취하였고 다른 그룹은 플라시보를 섭취하였습니다. 펜넬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이 통증과 경직감에서 다른 그룹보다 더 큰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펜넬은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퇴행성 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017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펜넬을 포함한 4가지 허브의 에센셜 오일 및 수용성 추출물을 연구했습니다. 연구진은 허브를 평가한 결과 이들이 새 손상을 일으키는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펜넬이 인지능력 저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허브 중 하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펜넬의 향은 감초와 비슷하고 들기 부분은 가벼우면서도 순한 향이 납니다. 맛은 약간 달콤하면서 향기로운 풍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펜넬의 씨앗은 따뜻하고 달콤한 단맛을 풍미가 강한 특징이 있는데 보통 향신료로 사용되며 직접 먹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요리는 펜넬의 물을 사용하지만 섬세한 녹색 줄기도 먹을 수 있습니다. 다진 후 다양한 요리에서 가니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다양하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레시피는 제이미 레시피 등을 참고하셔서 건강에 좋은 펜넬을 오늘부터 먹어보는 것은 어떨까요?